사진 중급반은 초급반과 달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의 형식적인 내용 부분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더 이제 좀 중심을 두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진의 형식을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진도 영상어거든요. 영상어인데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달해야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항상 형식과 내용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